하나, 둘, 올, 셋, 넷, 둘, 셋, 넷, 다시 하나, 오늘 백발 한심 먹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줄 보물, 왔다 갈줄 아는 보물, 이제 그 다음에 이 저기 노래 상주 함창 들어갈게요. 상주 함창도 중물이야. 중물인데 상주 함창이 10페이지 펴야 돼. 왜 10페이지 상주 함창을 해야 하냐면 상주 함창이 저기 뭐야 경상도 민요야. 응? 경상도 민요. 경상도 민요인데 경상도 민요 중에 너무나 너무나 좋은 민요야. 너무나 너무나 좋은 민요여서 전라도 사람들이 이 상주 함창을 부르기 시작했어. 왜냐? 너무 좋으니까 부른 거야. 그래서 이 상주 함창 경상도 민요가 전라도 사람도 모르고 서울 사람도 모르고 전국적인 민요가 된 거야. 그런데 배워봐야 돼. 여기서 메나리조를 배워보는 거야. 메나리조를. 느낌이 사뭇 달라. 진도아리랑이나 다른 우리 전라도 민요, 그러니까 우리 남도 민요하고는 사뭇 느낌이 달라요.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야. 배워볼게요. 상주 함창 시작. 상주 함창 누군가가 공갈 모세 지다 공갈 모세 굿 연빠합다는 이렇게 들려. 함창. 그래서 종성, 초중 종성이 다 저기 뭐야, 소리할 때 나도록 너무 늦게까지 아고 벌리고 있지 말고
함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주고 창 하고 이응 소리 콧소리를 다 해줘야 돼요. 상주 함창 공갈 따라서 하시면 안 되잖아. 배워야지. 공갈 보세 시작. 공갈 공갈 모세 시작. 공갈 모세 굿. 연밥 따는 연밥 따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도 저기 봐요. 목을 식임을 좀 해줘야지. 투명하게 그렇게 무디게만 안 돼. 연밥 따는 이렇게 시작. 연밥 따는 척크나가 척크 안았는데 막 마음대로 내려와 보면 안 되지. 연밥 시작. 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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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밥 출밥 냈다 주마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그런 저기가 그 다음에 남도 창법이 다 이렇게 혼재해 있어. 이게 경상도 민요인데 강원도 민요의 잔재와 우리 이제 전라도 사람이 부르게 되니까 전라도 저기 저기 봐야 그 창법이나 이런 것이 다 혼재해 있어서 요거 하나 배우면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그런 특색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좋단 말이야. 알고 있으면 좋지. 그리고 이게 명곡이라고. 상주 함창 공갈 모세 연밥 따는 적흔아가 불러줄게. 문어야 대전복 손에 들고 친구 집으로 놀러 가니 친구야 아버님 간고
넘길라네. 이 뱀이 저 뱀이 다시 모노니 이 또한 뱀이가 남았구나. 있잖아. 어? 그냥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1절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다 이렇게 말붙임만 해갖고 이렇게 해서 5절까지 자꾸 들어갖고 오셔야 돼. 왜냐면 이제 사철가를 배워야 되잖아.